반갑습니다. 예. 잘 보이고 잘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아니, 저기 뭐야. 섰다 이제 잘 끝내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왔는데, 아니, 하루 쉬었을 때 이제 좀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도대체 왜 휴방을 3일이나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무조건 휴방이야. 월요일은 무조건 휴방이고, 나머지 하루는 그냥 이제 유동적으로 쉬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주마다 이제 공지를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날, 뭐가 짧았지? 화요일날 그거 아닌가? 그 야방하고 그거? 용역내 간 거? 창렬이긴 하다. 아, 됐어. 아, 방송 시간 가지고 또 연병할 거면 또 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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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랄이네. 방송 시간 가지고. 나저 듣지도 않아. 저런 거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진짜 저런 거 가지고 또 싸웠을 텐데, 아, 저런 애들은 이제 걸러야지. 뭐 34살 먹고 저런 애들 뭐 해가지고 뭐, 네. 야, 쳐내! 저 새끼!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애들 해가지고 뭐가 그거 하냐.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어서 오시고. 아니, 그 커머스 이미 도착하신 분들 있죠? 괜찮지? 그래, 내가 말했잖아. 받아본 사람들 다 평이 좋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왔어요? 그래요? 그치, 괜찮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2억 5천 팔렸거든요, 여러분들. 2억 5천 팔렸는데, 6월 4일까지 판매하니까, 드셔보신 뒤집어짬 맛있어요. 분들은, 굉장히 예, 먹고. 많이, 예, 또 재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이제 사는 거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6월 4일까지 이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3억 가까이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계속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냐고? 그냥 여기서 바로 살수 있는데? 돼지불백 좀 짜요. 형님, 돼지불백 짠 형님은 조리를 좀잘 못한 것 같은데? 돼지불백은 진짜 짤 수가 없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국밥이 좀 짜다고 하면은, 물을 조금만 넣어보세요라고 말하겠는데, 돼지불백은 진짜 하나도 안 짠데? 1도 안 짠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싱거운데?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니, 그, 뭐냐, 여러분들. 채군형님이, 뭔 소리지? 모니터에서 나는 소린가? 채군형님이 보내주신 거 설치했거든요? 여러분들? 와, 씨. 아, 너무 감사한데? 잠깐만. 이거거든? 야, 이거 모니터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확인해봐봐. 이거거든, 여러분들. 이제 그 뭐냐, 뒤에 이제 무엔터 이제 합방이나 막 이런 거할때잘안 보인다고 많이들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채팅창을 아예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도 채팅창 잘 보이게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됐어, 여러분들. 최군영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풀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소리 들어, 맞지? 아니, 뭐, 씩 소리 나잖아. 나만 들려? 들리구나. 고주파 소리 나는데? 거주파가 나긴 하는데. 봐봐. 소리 나잖아. 꺼볼까요? 봐봐, 시청자들도 들린다는데? 그거 아니다. 얘에서 나는 게 아니다. 얘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난다. 어디서 나는 거지? 저거 아니야? 이쪽에서 나는데? 그니까 그쪽에서 나. 컴퓨터 소리야? 컴퓨터 꺼볼까? 잠시만. 이사 축하해요, 공주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씩 소리가 나는데? 씩. 고주파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조명 한번 꺼. 아니야. 조명도 아니야. 저거 꺼봐. 어디서 나는 거지? 맞지, 나지. 아, 저기.
아 그거네. 어 그거네. 이제 안 나네. 봐봐. 아니야, 아예 안 나잖아. 나잖아. 아니야 아예 안 나. 저거야. 아예 안 나. 아니 소리가 좀 낯선데. 지금 안 나. 아 이것도 나네? 잠시만. 컴퓨터 소리인데 이러면? 기다려봐. 이쪽에서 나는데? 어 컴퓨터도 아닌데? 씨발 뭐 누가 설치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아 씨발 뭐지? 아 뭐 왜 이렇게 고주파 소리가 나지? 어? 야! 에? 씨발 여기서 나는데? 아 맞네 여기서 나네? 뭐야? 보조 배터리에서 나는데? 잠깐만. 이제 안 들리지 맞지? 보조 배터리에서 났네. 맞네 이제 안 나네. 그럼 얘도 문제가 아니네. 와 씨바 뭐야. 와 깜짝 놀랐네. 와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와 씨바 저거 그대로 놔뒀으면. 근데 그건 거 같은데? 뭐? 그 팬 들어가는 소리 안 해? 와 존나 깜짝 놀랐네. 와 야 이거 씨 하면서 왜 아, 이 모니터. 어, 모니터 켰다, 갔다. 와, 기 안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나 진짜, 아니, 뭔가 계속 씩씩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싱크 맞나? 잠깐만요. 와, 깜짝 놀랐네? 와, 씨. 됐다. 응. 야, 저거 버려라, 저거. 이거 존나 위험하다, 저거 버려버려라. 터지면 어때요? 죽전. 아니 버려라 저거. 와 씨 깜짝 놀랐네. 아니 왜 그니까 와 너 깜짝 놀랐네. 와 씨발 진짜 저야 야 저 충전 계속 시켜놨으면 이제 폭발할 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와 깜짝 놀랐네. 저 버려버려라. 와 씨. 어 그래도 귀가 좀 좋네요. 어 잘 듣네. 와 야 이거 여기, 이거 놔뒀으면 폭발했을 것 같아. 바로 여기 옆에서만 들리던데. 어. 와 깜짝 놀랐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에, 어서 들어오시고. 와 그러게 처음 아니 오프닝부터 연병을 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수선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아니 뭔가 씩씩 소리가 나는데 이 고주파 소리가 아니라 뭔가 가스 새는 씩씩 소리가 나가지고 와 이건 잡고 갔어야 됐어. 이거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와 큰일 날 뻔했네 진짜로. 그니까 난 팬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와 휴대폰에서 났네. 와 깜짝 놀랐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지금 오밀당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2억 5천치 팔렸는데 진짜 여러분들 사신 분들 다 굉장히 만족하니까 와이구야 1000개 고맙습니다. 아 1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대찌개도 맛있고 막 그러니까 만감부 여러분들 해주시면 예,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 시켜서 오늘 왔어요. 맞아요. 배송도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배송비도 무료라 가지고 많이들 시켜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일부 오랜만에 여러분들 롤 예, 디도스가 풀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진짜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예, 확인도 할 겸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롤 MCK 여러분들 할 거고 그거 1부로 하고 그다음 2부는 뭔가 오늘 또 야방하고 싶네 여러분들. 2부는 좀 약간 새벽 감성으로다가 이제 좀 야방하고 싶어가지고 이벽이 이제 2부는 이제 새벽 야방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듯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뭐야 아니 신청자가 없어. 아니 이게 다 악어의 놀이터 공휴일이라 가지고 다 휴방 들어갔어. 다 휴방이던데? 아니 아니 다 휴방이던데 부대찌개 여러분들? 8개 신의 존나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휴방이야? 아니 다 휴방이던데?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싹 다 휴방이던데? 근데 휴방인 사람한테 하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해가지고 말은 안 하긴 했는데 신라면도 못 먹어요. 잠깐만요. 뭐라고? 못 들었어. 아니야. 성태형은 좀 약간 부르기 좀 그런 게 그 인간 진짜 이번에도 모신다? 내가 봤을 때 누나한테 개뚜드러 맞을걸? 진짜로? 누나 안 그래도 지금 베르고 있던데 이것까지 모신다? 여러분들? 개뚜드러 맞을걸요 여러분들? 데이트해야 돼. 아니 그니까 아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조금 약간 그런 게 다 저기 그 버튜버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봐야 될 듯, 여러분들. 아니 안 맞는 사람들 있으면은 이제 그거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내 밸런스 둘 다 내 밸런스 둘 다 오늘 휴방이야. 보니까 이 사람 휴방. 이 사람도 휴방. 아이 뭐 이상호 드립이야. 이씨, 이상호랑 나랑 밸런스를 어떻게 해. 아니 피우도 휴방이야? 잠시만. 피우도 휴방이네. 아니 이상호밖에 없는데 정글이? 아니 상호 저거 물어보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오늘 뭐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러니까 벨 당연히 안 맞지.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당연히 벨 안 맞는데 내가 벨 안 맞는 상태에서 하겠냐. 내가 미친 새끼도 아니고 여러분들. 뉴페이스 좀 껴보자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 신청한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MCK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뉴페이스들 좀 많이 끼긴 하는 편이거든. 솔직히 냉정하게 진짜 CK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서 했는데 와 근데 이게 솔직히 처음에 창나고 나서 그 사람 각성해오고 나서 이제 밸런스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긴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신청을 왜 받냐라고 하는데 야 이 새끼야 신청 받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존나 많이 끼는데 뭔 개소리 하는 거냐. 처음에 저기 누구야 그 누구지? 막 처음에 있는 사람들 다 CK, MCK로 해가지고 다 밸런스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즈지게에서 방송하시는 분 신청했다고? 누구? 여러분들? 치즈지게에서 방송하시는 분 누가 신청했어? 치즈지게 1항이라고? 치즈지게에서 롤을 제일 잘해요?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만 명 보고 있다고? 만 명 보고 있다고? 아 진짜? 뷰봇이야? 뷰봇 테러 당했어? 아 그래? 아니 여기는 지금 뷰봇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아직도 디도스에다가 큰일이네. 큰일이야 진짜로. 응? 그게 왜 악이야? 아니 어떡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디도스 좀 빨리 잡혀야 되는데 말이지. 일단 오케이 한번 밸런스 한번 짜봐야겠다. 나중에. 아프리카 대처 잘하네라고 하는데 형님 아프리카 대처한 거 없습니다. 아프리카 저기 대처한 거 없고요 형님. 예. 아프리카 대처한 거 없고 아프리카 안 걸리는 거예요 형님. 예, 대처한 거 없어요 형님. 예. 소신발언이 아니라 소신발언? 소신발언 할 것도 없어. 아니 근데 아씨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그냥 촛대 맬게. 아니 뷰보다도 티도 안 날 듯 키키키요.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거 휴대폰 방송 이거 끊기는 거 이거 도대체 언제 고칠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 고쳐? 너만 그래라고 하는데 개소리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만. 너만 그래? 야
야방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볼게. 기다려봐. 야 이거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다 그렇다고 하는데 너만 그래 다시 보기 끊어서 다 블랙 넣어. 도나 네요. 도나 나 궁금한 게 너 야방할 때 있잖아. 네네네. 너 프레임 끊기는 거 끊겨 안 끊겨? 요즘에? 저는 아예 안 끊겨요. 아 그래? 네. 나만 끊기는구나. 그 핸드폰 문제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 너 휴대폰 뭔데? 저 울트라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요. 아 24? 아니요 그 23인가 그럴걸요? 어? 24가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그럼 24일 거예요. 아 24야? 네네. 아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 땡큐.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문제야? 아 일단 나 블랙 당해야겠다 여러분들. 야 은성아 그럼 이걸로 바꿔라 내 폰. 안되겠다. 내가 울트라 24를 샀는데 프레임 드랍이 걸려가지고 23으로 다시 바꾼 거거든. 근데 이게 오늘 안양민도 끊기고 지순이도 끊기던데 폰 문제가 잘 아니라고 보고. 가면 뽑기 문제야? 아예 그건 아니겠죠. 이게 발열 때문에 성능이 락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통신사 문제인가? 시청자가 많아서. 근데 단현영님도 그렇고 지수. 아니 근데 차돈이도 시청자 많으니까. 통신사 문제인가? 아니면 발열 문제인가? 아 그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요? 돈이는 발열이 될 수가 없어. 맨날 밤에 방송하니까. 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근데 이제 빛 받으면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이 끊기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아니 뭔 문제지? 아니 이거 프레임. 아 그러면 일단 이거를 어차피 나는 내 본폰 24 쓸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쓰던 폰으로 다시 유심 꽂고 이게 24니까 이게 방송으로 해.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오늘 테스트 해야겠다. 지금 바로 바꿀게요. 지금 바로 바꿔버려. 보현동도 오늘 정상이야? 그래? 뭐가 문제지? 나 지금 몇 달 동안 이 지랄 하고 있는데? 그냥 뽑기 문제인가? 입으로 무창연구소 무릉무릉 자전거 야방. 그럼 내가 문제인가? 신기하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긴 해. 보현동 안 끊겼으니까 경훈이 폰 빌려다가 이제 그 야방할 때 한번 두세 번 한번 써보면은 이게 폰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야. 보현동 문제 없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조경원한테 물어봐야겠다. 그게 정확하잖아. 야, 이 새끼 번호. 야, 트하라. 여보세요? 야, 트하라. 왜 봉준이? 야 조경훈 번호 바뀌었어? 뭐라고요? 조경훈 번호 바뀌었어? 경훈이요? 어 경훈이 형 핸드폰 바꿨어요. 아니 뭔데 이 새끼. 아니 그 폰으로 저기 그 뭐야 번호 좀 알려줘봐. 아니 카톡을 오케이. 카톡을 초대해줘. 아 오케이 아 이 새끼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휴대폰을 바꾼 건가? 뭐지? 아니 이번에 조경훈한테 900만원 빌렸거든? 그 900만원 다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마크 초대권 때문에. 슈발. 예. 야 여보세요? 아니 니 그 뭐야 야방할 때마다 그거 프레임 드랍 없어? 프레임 드랍 없는데? 그래? 니 그 뭐야 폰 뭔데? 그 S23 울트라인가? 23? 어 나도 23인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통신사는 어딘데?
KT. 아, KT라고. 720? 720이 뭐야 근데? 하질 하질 하질. 하질 오늘 어, 720으로 켰냐고 1080으로 켰냐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잠깐만. 핸드폰 볼게. 720이었대. 720이었대. 응. 아 일단 오케이 알았어. 아니 그 뭐야 네 폰 있잖아. 어. 어 좀 빌릴게. 언제? 어 애들이 말할 거야. 일단 알았어. 어 알았어. 아니 뽑기 문제인가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안양이도 끊겼다 하고 지수도 끊겼다 하는데 진짜 뽑기 문제인 건가? 뭐지? 아니 업데이트랑 이런 건 싹 다 했지. 그 다음에 LTE 우선도 싹 다 했지. 아 모르겠네. 아 나 진짜. 아 이거를 물어보면 되겠다. 잠깐만. 도니한테 도나 너 야방폰 KT야? 아 당연히 여러분들 그 5G 끄고 해. 여러분들 야방폰 할 때 5G 끄고 해가지고 발열 문제인가?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그 뭐야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은성이한테 시켜가지고 조경훈 폰으로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끊긴다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시우발 3번이나 바꿨어. 씨 휴대폰을 3번이나 바꿨어. 와 씨 휴대폰을 3번이나 바꿨는데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개빡쳐 죽겠거든요 여러분들. 그니까 일단 뭐 자 그러면 잠깐만 발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뭔지 뭐 때문인지는 자세하게 모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 배터리 발열 때문이라고 하는데 형님 보조 배터리를 저 방송할 때 꼽지 않아요 형님. 아는 척 적당히 좀 해주세요 형님. 니은 니은요 형님. 예. 발열 문제면 선풍기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맞아. 야방할 때 그 뭐야 선풍기 들고 다니는 야방 BJ분들 많더라고. 봉준님 이전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휴대폰 발열이 있을 수 있어요. 형님 야방폰에 아프리카 딱 하나 깔려있어요. 카톡도 안 깔려있어요 형님. 데이터가 없습니다 형님. 예 형님. 예. 괜찮습니다 형님. 예. 똥감이 렘렘이 구름이 여름이 추름이 맥힘이 윤유림이. 아이고야 토끼 죽이기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토끼 죽이기 형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지수 바자회 때 햇빛 받아가지고 여러 번 터졌다. 근데 진짜 햇빛 발열 문제인 거면 아이폰으로 갈아타긴 해야 돼 진짜로. 아이폰이 발열 더 심해? 그래? 맞아? 일단 나중에 한번 실험하면서 뭔 문제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모바일 프레임 드랍 발생하는 거 소통센터에서 말한 거 짤 올려놓은 거 봐봐. 아 그래? 한번 볼게요. 충전 발열 때문에 발생 확인. 혹시 GOS 설정 확인? GOS 설정? 야 은성아 GOS 설정이 뭐야? 고스? 성능 제한 거는 거. 형님 케이스 한번 벗겨보지요. 아 여러분들 성능 제한하는 거 23부터 없대. 그만해 형들 좀 제발. 그 성능 제한하는 거 23부터 없대 형들. 그만해 형들. 그만하자 형들. 아 23부터 없대. 맞아. 아 그래. 아 나 저기 조금 이따 그거 먹어야 돼 여러분들.
야, 들고 와봐. 아, 개식 먹방. 이거 여러분들, 그, 핀볼 탔는데, 뭐,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이지라 하면 안 돼. 바로바로 해야 돼. 뭐 걸렸냐면, 뭐, 민초 아이스크림에다가 국밥을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나 일단,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송 11년 하면서 나 민초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민초 아이스크림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민초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 잠시만. 그거랑,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섞어먹으라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민초 한 입 먹고 그다음 국밥 한 숟가락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너무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너무 역하고 더러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섞어먹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섞어먹으라고 했어. 민초 아이스크림이라 보면 민초 형. 같지도 않아서 먹을만해. 섞어 먹으라고 안 했어요. 민초가 왜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겠다. 봉준님, 저도 리틀 야구 방송하는데 더운 날에는 핸드폰 쿨러 쓰시면 돼요. 기만 바꾸셨어요? 아, 어? 아닌데? 이건데? 잠시만. 카카오톡이지? 네, 카톡. 그거 한번 보겠어. 야, 여기 국밥 여기 다음부터 여기 시키지 마. 어, 그건데? 이거. 이거 맞는데? 기다려봐.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어, 맞는데? 맞는데? 뭐야? 일단 해볼까? 어. 야,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 새우젓 냄새, 새우젓 냄새. 맞지? 새우젓 빼면 될걸요? 민초 입에 먹은 거 새우젓에 씹으면 굴맛 나요. 아, 어, 이건 맛있다. 뭐야. 와, 씨. 와, 이거 이렇게 먹냐? 진짜 키키키키키요.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뭐냐? 봄피셜 국밥 먹을 때 밥이랑 따로 먹는 거 이해 못하겠다. 국밥은 말아서 먹는 거다. 민초국밥이니 말자. 어, 맛있는데? 어, 좋은데요, 여러분들? 야, 숟가락,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베라 민초 민초 맛도 안 나. 아, 너 뭐 해야 아이스크림 되는데? 파는 곳에 아, 파는 민초가 찡이야. 봉준 오빠 앞에서 트월킹 만 번 하기. 만 번? 만 번이 뭔데? 만보기로. 오빠 옛날 하신 거. 아니, 개소리 하지 마, 이거 먹어. 아, 뭔 민초예요? 아니, 민초 말고. 어, 왜? 진짜, 이거 빨리 먹어, 빨리. 아니,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개식이지. 아니, 그걸 왜 먹어요? 일로 와, 빨리 와. 아니, 빨리 가, 신이가. 아니, 야, 내가 내 먹어. 빨리 가, 신이가. 내가 네 도와줄게. 아, 조용히 해. 아이씨, 빨리 먹으라고. 이거, 나 이거 입 안 됐어, 자. 빨리 먹어, 빨리 녹아, 빨리 먹으라고. 자. 아, 잠시만, 이거 고기랑 같이. 아이씨. 자, 빨리 먹어, 자. 빨리 먹으라고, 아이씨. 빨리 먹어. 아, 흘리지 마. 아, 흘리지 마. 마. 그거 뭐야. 먹을만해? 어? 먹을만 하냐고. 오, 개 맛있는데요? 어, 그래? 어, 먹어봐야겠다. 아이고. 나와. 응. 나와. 그, 말아서 드세요, 다 그냥. 봉준아, 아무리 치약이랑 비슷하다고 해도 민초 먹고 이 닦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어,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야, 너도 일로 와봐, 먹어봐.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아, 자 일단 먹어봐. 은근 잘 어울려. 어, 맞아. 막 괴식이다 이런 느낌 안 들어. 느끼한 걸 약간 민초가 좀 잡아주는 느낌? 진짜? 응, 진짜로. 개 맛있어. 어, 아, 근데 진짜 아 씨발! 아 씨,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먹잖아. 아 미친놈이야. 야, 얘 뱉어. 아, 야, 근데 아 찐텐 나와서 때려버렸다. 아, 미안하다. 아 씨. 아 미친, 아 돌았냐? 아, 짜증나게 하고 있네. 아 씨. 그건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거라니까. 아, 미칠래. 아, 나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씨, 야 아, 국밥 하나 있어? 새 거 있어? 아 다행이다. 아 씨. 아 뒤질래. 아, 근데 괜찮냐? 아! 엠플러스. 야야 이거 빼. 이거 짜증나게 하지 마. 어, 뭐야? 이게 보여줘. 야 그대로 잡. 아 씨, 야 미안해.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손가락 그대로 잡는다. 아니, 아니 이거 맞아? 아니야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단짠을 들어봤어도 차갑고 뜨거운 차트차트는 천공해. 아니 손가락 차갑기긴 한데. 아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어깨 부상인데 그걸 안 먹어? 어 한번 줘. 물티슈 좀 줄래?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게시기라도 너무 더럽게 먹으면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나도 그리고 더럽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먹을 건 그냥 화끈하게 먹어야 돼. 숟가락 좀 새거 줄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래 먹으면 한 끼에 마라 쓱까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녹아가지고 솔직히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내가 방금 먹어봤는데 쓱까 먹으라고 하는데 다 녹아.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물음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 맛도 안 난다니까? 초록색 국밥이라고 하긴 했는데 팩트 말하면 블랙이야? 맞아? 아니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요샌 다대기가 초록색인가? 화끈하게 말아서 녹여야 괴식이지. 그건 그냥 고기 씹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조합은 아니다 봉준아. 씨발. 아 씨발. 당황했는데? 아 왜 국물이 초록색이야. 나 국물 초록 색깔 처음 봐 씨. 개맛있겠노. 한 번에 원샷해라. 아 나 씨. 미지근하겠노. 밥까지 말아먹으면 존맛일 듯. 아무 맛도 안 난다며 잘 드세요. 하지마. 맛있게 먹어요. 안 녹는 뚝배기 좀 끓여달라 해. 저희 그냥 할게요. 드세요 편하게. 끓여서 먹자. 저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아 맞다. 편하게. 슈퍼노바 그 자체네 콸콸콸. 문 좀 나 열어놓을게. 인터 안 들어. 야, 문 좀 열어놔. 군침이 싹 도는 키키키키. 저희 그 디너쇼 디너쇼. 해밍이 유카원 측으로 이제 트월킹으로 만족이 둘이 같이 채워야 되거든요. 창공 국물도 구웠는데 지금은 양반 있잖아 맞잖아. 네 해밍입니다. 네. 네 이거 한번 너 엉덩이 해봐. 아이스 아메리 민트 국밥. 어 올라간다. 아 진짜? 어. 근데 원래 앞에다 따뜻한 국물에 찬 밥은 환상의 조합인데 밥이 아이스크림일 뿐인가? 씨발! 밥 먹고 있잖아! 다대기는? 근데 맛이 족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거기다 깍두기 넣으면 좀 개맛있을 것 같아. 차라리 수염이 식혜 부금 틀어줘. 야 수염이 식혜 부금 틀어라. 그럼 민트맛 양치하는데 이에 고기 꼈다 생각해.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소리 나는 거면 올라간 거야. 아 뭐해! 누가 치아 빠뜨렸노? 저렇게 하잖아요. 마, 데크아이 밥까지 넣고 끓이가 묵어야지 국밥이 다 식었다.
아, 이봐. 아빠네 진짜. 아 저렇게 하는 법을 몰라. 아 속이 안 좋아 씨. 아. 맛있다. 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니 숟가락 다른 걸로. 그냥 한번 먹어봐. 조용히 해! 아 그래 조용히 좀 해! 형 민초를 안 좋아하죠? 어 저 민초를 좋아해요. 아 그래? 아니 수, 아니 고기랑 같이 먹어봐요. 먹어. 고기랑? 아 그게 국밥이. 아 씨발 뭐 음식물 쓰레기야 밥 먹고 있는데 짜증나게 하지 마. 존나 지금 존나 어? 이거 어떻게 상상하면서 먹고 있을까? 꺼져. 아유. 형 밥 말아요. 아니 밥 말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참고 먹어야지. 아 근데 진짜 토하는 맛이야. 진짜 고기랑 같이 먹으면 더 토할 것 같아. 맛있게 먹어줘야죠. 아 맛있겠다. 야 니가 아, 먹어. 와 너 일로와 씨. 존나 짜증나게 하네. 여러분 죄송해요. 유카우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다고 한마디 했다가 이거 한입 어, 같이 먹어주면 막 대패씩 깎아주고 먹어. 어 그런 거 없나? 그럼 봉조 오빠가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야! 네? 뭐? 왜요? 뭔데? 존나 신기한 맛인데? 네 밥 먹는데 얼굴이 와글로. 야 너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천에 그러니까 깎아주냐고 그러니까 너 NCK 펀딩 받을 때도 애들이 뒤에서 트월킹 리액션 해주는 거잖아. 아니 깍두기까지 올려줄게. 깍두기까지 넣어서 한 천 개씩 깎아. 그럼 열 번만 하면 끝 아니에요? 어? 그런데?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일로 와봐. 아 한 번만? 저기 한 명 고장난 사람 있는데 뭐임? 아 너 또 뱉으면 죽인다 진짜. 아 오케이 진짜 잘 근데 나는 비우줄 아니 왜 괴랄한 풍경에 괴랄한 식사 레드 소원이네. 아니 이게 자, 엄청 뒤로 돌아봐 아니 근데 존나 미안해. 존나 미안해 아니 그냥 민찬 아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니까 뱉었잖아. 밥 먹는데 뒤로 와 이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다. 야, 흔들면서 확인해. 아, 두 명 만나니까 정신 나갈 야, 것 같네. 네. 안 뱉을게요. 뱉지 마. 기괴하다. 트월킹 옆에 레스토랑 부금 민트국밥. 아, 잠시만. 아, 밥을 좀 더 넣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흔들면서 기다리라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방송인데? 민트 초코 밥 먹는 방송. 아니 이게 무슨 노래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헤이 은성 씨 그만. 아니, 이 앞접시 있죠 앞접시. 자. 빨리 먹어야겠다. 흔들면서 기다리라고. 천막 깎아준 거예요? 개밥도 저거보단 야야 나... 숟가락 하나 들고 와. 아 숟가락 이거 아니고? 숟가락 하나만 주세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3일 지난 음식. 아! 민초 국밥에 밥까지 넌 성공해라. 오늘 방송 정말 기괴하네요. 그러니까요.
뒤에 소금통이랑 후추통도 아니고 뭘 저렇게 타는 오. 거야? 이게 뭐야? 아 숟가락 세 개. 아 이건. 야 근데 잠시만, 이건 제 모자 쓰네 잭슨 파이브 손주먹은. 응. 와 밥은 민트 국밥에 노래는 아니 말라 어떻게 하라고 트월킹 추고 아니 하라고 대환장의 도가니 그냥 밥에다가 말아 먹는 건가 고기만 얹지 않아주면 안 될까요? 고기 하나만 고기 국물 좀 부어줄 수 있어? 힘들라고 난 왜 배 하나 보이지?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듣지 마. 맛있다고 생각해. 손님 스페셜 피커스 애터키를 얹은 민초국밥입니다. 맛있지? 네, 맛있어. 맛있어. 뒤로 가. 노래랑 트와이킹 킥킥킥의 리얼 더 파레이트 슈즈. 아 씨발 국밥. 여러분들 이런 거 깨작깨작 먹으면 안 돼. 국밥 먹듯이 씨발 그냥 딱. 세 숟가락 그냥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가겠습니다. 에이씨. 그래, 빨리 가. 아, 이거 만복이 채워야 돼요, 토킹으로 여러분들. 토킹으로 만복이 만개 해야 돼가지고. 야, 전투스리 틀어봐. 그래, 전투스리 틀어, 빨리. 그냥 씨. 그러니까 우거 그냥 한 번에 먹는다. 밥도 다 넣어서 먹어야지, 그게 국밥이지. 어? 나랑 똑같네? 몇 개야? 너 790개 난 1790개 아, 됐어 아 그래? 국물도 드셔보소 근데 어차피 우리 안 드는 거잖아 밥 맛있다 제로 국밥이냐? 밥 맛있다 야 근데 잠깐만 와 씨발 야 나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왜? 야 이제 스탑 해봐 와 이거 국물! 야 너 일로와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국물 먹어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마시라고? 어 부금 틀어주면 마시겠습니다 그냥 먹어 아야 부근 틀지 말고 먹어 그냥 먹어? 아이씨 응? 어? 오 됐어 그만 먹어 맛있어? 응. 어 괜찮아? 응 맞아? 응 안 이상 괜찮은데? 내 얼굴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야, 너 국물 먹어.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먹어봐. 진짜 안 이상해. 이것도 1000개 깎아주나? 어, 야 그러면 원샷은 아니지만 존나 거대하게 드리킹하면 1000개 깎아줄게. 이거 진짜 오. 인정. 이건 인정. 진짜. 그건 맞긴 하다. 어, 너 뿜으면 죽는다 너 진짜. 네. 빨리 먹어. 아 너 진짜 존나 머리 쓰네. 시원하게 해야 돼. 시원하게. 아, 하지 마. 좀 꺼져. 꺼져. 아. 하지 마. 저 정도인가? 어, 아, 근데 속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아 내 속이 좀 많이 안 좋긴 하네 아 씨발 방송 못 하겠는데 이러면? 아 그냥 빨리 먹어야겠다 씨. 아 근데 방금 때린데 또 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맞아 아 너무 느글거려 이 정도면 누이 아니야? 채찍자국 무참의 키키키요 아 느글거려 벌칙이니까 먹지 이 새끼야 아니 벌레도 처먹는 아 근데 여러분들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뭐 다 먹으라는 뭐 그건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세 숟가락 존나 크게 넣겠습니다 갑니다 인정 여기 화면 안 보이네. 두꺼비 독삭치 중. 질문한 거 국밥 먹으려고 배우다가 방송 보고 불 껐다 이유. 근데 무엔터의 역해맘냐 뒤에 이상한의 트월킹 좀 알려줘 저 트월킹 개 잘해요 저 할 줄 몰라요 끝! 끝? 다 먹었어? 여러분들 인정? 와 인정 장군이하고 크크크크크 고맙습니다 야 빼줘라 은성아 네 봉수고 클리닝 중 들어 고맙습니다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괴직 핀볼 타지. 맞잖아. 인정. 어, 소감 좋아. 나 저거 좀 줘. 콜라 달래요. 아, 콜라, 어, 콜라도 주고, 그 다음에 입 닦는 거 좀 줘. 입 닦는 거, 물티슈. 오늘 컨텐츠 뭐예요? MCK 해야 돼. 아, 오케이. 펌킹 안 받아요, 펌킹? 아, 잠깐만. 손은 안 하네. 단식원 소금물은 얼마나 빡셌던 거냐? 상호한테 아, 나 정글 밸런스가 없어. 상호한테 물어봐야 돼. 아, 이거 뛴 다음에 딱 전멸로 나가는 그거 딱 그림 그렸는데. 아, 이거 다 못 잡아 우리. 어, 야, 나이스. 원래 공부도 오답 노트 보관인 아. 거지. 아, 제발. 제리야, 제리야, 제리야. 방금 죽었다. 나이스. 야, 100개 충전점 왜 좋아? 와, 나이. 아니, 여러분들 175CK로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너무 유리해. 나는 20 몇 점인가 그런데 쟤는 뭐 57점인가 그렇더만.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제 클리드랑 3점 차이 난데 여러분들 7점인가 아니 근데 이건 내 위어 내 올려치기가 아니라 진짜야 저거는 여러분들 저건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아 175CK는 여러분들 내가 상호라도 나랑 안 해 그건 너무 배분이야 그건 말이 안 돼